안녕하세요. 호마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벡터의 내적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 벡터의 내적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자, 앞으로 문제가 내적 문제가 떴습니다. 내적 문제가 뜨는 순간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건요, 내적의 정의, 기하학적인 정의요. 어떻게 두 벡터 중에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내리 찍어서 차원을 갖게 만든 다음에 스칼라 곱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내리 찍어서 크기를 크기 크기 곱해준 게 바로 내적이야. 그죠? 뭐야? 절대값 A,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다음에 코사인 끼니가 코사인 세타. 그렇게 긁어 나온 게 내적의 정의. 그죠? 다음에 내적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만약에 성분을 부여할 수 있다면, 성분을 부여하는 게 좀 편해라고 하면은요, 그것도 손쉽게 내적에 관련된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 왜? 어차피 성분들을 다 알아버리면요, 좌표 부여가 편해지면 어떻게? 예, 좌표 성분들끼리 곱 합이 곧 뭐다? 내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내적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듭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 크기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은요, 예, 자기 자신을 내적하는 것 또는 크기들이 주어져 있을 때 내적으로 바꾸는 또는 내적 두 벡터 이상의 벡터들의 각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요, 제곱해주는 센스, 이런 것들이 다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문제 풀러가자.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 대하여 꼭지점 C에서요, 선분 AB 내는 수렴할 H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벡터 CA 내적 CH야. 자, 문제 묻는 건요, 벡터 CA 내적 이내적 CH 이내적 이 노란색 두 벡터의 내적을 묻고 있어, 그렇죠? 내적을 묻고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 묻는 게 벡터 CA 내적, 벡터 CH예요, 그렇죠? 아, 이 내적이 직각이잖아. 이거면 내리 찍으면 항상 얘랑 일치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선생님이 요 길이를 선생님이 K라고 할 K. 아, 요 길이를 선생님이 X라 X, 그렇죠? X라 하잖아. 결과적으로 이건 뭡니까? 예, 정답은요 X 제곱이에요. 우리가 찾은 정답은 왜? 이 벡터를 내리 찍으면 이렇게 똑같이 내리 찍힐 거 아니야. 직각이니까 이렇게 내리 찍힐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이 크기 곱하기 이 크기 얼마입니까? x제곱이 정답이라고. 이해 갔죠? 그림상 끝난 거니까 x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 가나다 봅시다. 가. 선분 h가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대요. ab를 얘가 2대 3으로 내분한다. 여기가 2k, 얘가 3k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 그렇죠? 2k, 3k. 다음에 나. 벡터 AB 내적 AC가 40이래요. 벡터 AB는요, 이거죠. AB. 이 내적. 한 번 더 해석해보자. 야, AB, 이 내적이요. 다음에, 벡터 AC요. AC 내적 이거죠. 두 내적이 40이래. 써볼게. 벡터 AB. 주어진 게 이거야. 벡터 AB, 내적, 벡터 AC. 이 내적, 이 스칼라 곱의 값이 40 나온대. 그쵸? 해석해봐. 왜? 이 빨간색 벡터 AC를 내리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 찍으면 당연히 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내리 찍으면 크기가 이거다, 이거. 그쵸? 근데 요거 크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2K. 같은 방향이네. 몇 K 이거는요? 5K. 즉, 이거와 이거의 내적은 2K 곱하기 5K 얼마입니까? 10K 제곱. 따라서요. 10K 제곱이 내적 값이야. 이게 40이야. 다 나오죠? K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2가 되겠어. 알겠어요? 2니까 우리 길이 알게 됐네.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4고요. 요 길이가 6이야. 즉 이 몽창 길이가 얼마입니까? 4 더하기 6,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됐죠? 자, 다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이래요. 30인데 10에다가 X 곱해서 반띵한 게 3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따라서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얼마입니까? 10이요. 이것이면 30이래요. 그렇죠? X는 6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요 놈아가 6이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내적값 X제곱 66이 얼마다?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됐어요? 이해 갔죠? 자, 이제 그림 상태에서요, 정확하게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그대로 익혀서 써먹을 수 있냐 이거야. 다시 한번 봐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구 아래 수직 있잖아. 내리 찍어. 내리 찍으면요, 결국엔 이 크기 곱하기 이 크기, 이 크기를 x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찾는 정답은 x 제곱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 ch의 길이만 알면, 높이만 알면 되는 건데, 근데 주어진 게 이 성분의 길이 b가 2k 3k요. 뭐 써주면 되겠고 2대 3이니까. 다음에 매우 중요한 조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 40이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리 찍으면 결과적으로 요 크기 더하기 요 크기를 곱해준 것.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스칼라 곱이 4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K하고 얼마입니까? 몇 K? 5K. 2K하고 5K. 10K 제곱이 40이다. K값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넓이 이용하면, 밑변 알았으니까 넓이 이용하면 높이 알 수 있어서 매우 간단히 내적의 정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잘할 수 있어서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내적은요? 두 벡터 중에 하나의 벡터를 수직으로 내리 찍어서 그 크기 곱해준 게 바로 내적이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